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업의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업의 실무 중 가맹계약서의 특징 및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맹계약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계약은 가맹희망자의 개별 사항이 표시되지 않는 약관계약으로 유상계약이며 계약의 당사자 모두 의무가 있는 쌍무계약에 해당됩니다. 가맹계약에는 영업표지 등에 대한 권리관계와 그 다음에 가맹점 사업자의 독자적인 사업운영권 및 독립적 지위를 반드시 인정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다음의 상황은 가맹사업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기재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 지도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가맹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 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 아홉 번째, 예치 가맹금에 관한 사항. 열 번째, 가맹금 등 금전에 반환 조건에 관한 사항. 열한 번째,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2번째, 가맹사업자의 영업설비, 집기 등의 설치, 유지 비용에 관한 사항. 13번째, 가맹계약의 종료 및 갱신, 해지에 관한 사항. 14번째,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15번째,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16번째,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분쟁 해결 절차 등이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계약일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또한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가맹계약서를 보관해야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후 14일 이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므로 반드시 계약일의 14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상 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